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신난세라. 지난 3월 전국 노래자랑에 새 별이 떴다.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77살의 할아버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다시 돌아오지 알면서도 미쳤어. 노래 하나로 인생 역전. 할아버지 아닌 할담비가 탄생했다. 세상 구석구석 봄이지만 누군가에겐 유난히 눈부신 봄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지금 공연을 와요. 어떻게 아, 찍어주라. 와 저 찍혀. 찍어요. 걸음걸음마다 알아보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사진도 하루 100장쯤은 찍나보다. 건강하게 커. 네. 오케이. How are you? My name is Martin Zand. I came from Germany. Which sign we must? 손동작까지 꼼꼼히 따라하는 외국인 팬까지. Hot. 3, 2, 1.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할담비 혹은 미쳤어 할아버지로 유명 인사가 된 지병수 씨. 오늘도 이상하게 그 생각이 나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는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좀 이상해. 내가 이제 노래 하나 해가지고 이게 떴나? 스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70평생을 살아도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버렸다.